열공! 열심히 해야지. 열공 아니지? 열일! 아 진짜. 오 정신 줄 났다니까. 오오오오! 안돼 안돼 안돼. 정신 바짝 날개 날개. 안녕하세요. 강연의 날개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사규형 아이형 알아보시죠.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얼마나 재미있나요? 미치도록 재미있다. 어우 세상에서 가장 지겹다. 자 이분같이 직장생활 하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보시죠. 김과장! 너 새로 사놓으신 데 어때? 너무 파졌지? 야 그래도 요즘에 이 정도는 옷도 아니다. 아 어제 회식 너무 맛없었지? 어우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짱나서 기분 안 좋아가지고 그냥 질렀어. 야 앞에 골라서 그렇게 맛없는지. 내가 너무 맛없어서 샀다 진짜. 우리 다음부터 진짜 맛있는 집 가자. 정신 봐 정신 봐 정신 봐. 엄마 어제 드라마 김과장 회식하느라 못 봤어. 어떻게 했어? 김대리랑? 그럴 줄 알았어. 그 생긴 거 봐봐 그 인상 봐. 어머 내 시간이 몇 시지? 엄마 나 지금 일하느라 너무 수다 떨었다. 네 오늘은 드라마 김과장 시간 꼭 맞춰서 들어갈게요. 네. 너무 수다 떨었다. 이래야지. 내 정신. 감정이 높나지. 안돼 안돼 안돼. 평온. 정신줄 잡자. 열일. 너무 직장생활 재밌게 하시네요. 사교형은요 흥분, 재미, 자극적인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도요 아주 잘 들려주시고 맞장구 쳐주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관계 중심적이면서 감정에 대한 호소가 업, 다운, 업, 다운 교류를 잘 하시는 매우 융통성 있고요 사람을 좋아하고요 매우 긍정적이에요. 재밌는 이야기도 정말 얼마나 그렇게 잘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가슴 아프게도요 요즘에 직장생활 할 때 사교형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우리 직장생활에서 꼼꼼함과 신중함 그런 것,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교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쩜 이렇게 회사 다니는 게 정말 재미뜨거리가 없네요. 지겨워 죽겠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분석형이 신 동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회사가 재미있으면 돈을 받고 다니겠니? 돈을 내고 다니지. 매우 사실적인 말씀이시네요. 우리 사교형들, 아이형들은 왜 이렇게 재미를 추구하게 되었느냐? 이 욕구표에서 보시다시피 세 번째 욕구, 사회적 욕구가 높기 때문이에요. 인기 있고 싶고요. 매우 언변도 뛰어났고 싶고요. 사람들에게 조금 주목을 받고 싶어요. 이런 사회적 욕구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교형 매우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우리 깨알 같은 재미를 주는 사교형들이 근데 안타까워요. 자꾸 공동체에서 조직에서 야 그만 말해 시끄러워 이런 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조금 꿈치려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분들과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제안 강연의 날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미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자꾸 창의력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또 하나는요, 작은 것이지만 그 사람의 칭찬, 인정. 우리 사교형들은 인정과 칭찬을 먹고 살아납니다. 그러면 본인의 숨겨져 있는 능력과 끼를 정말 충분히 발휘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교형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조금 노력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메모하는 훈련. 이를 차근차근 끝까지 순서대로 절차대로 가는 훈련. 또 한 가지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이를 막 벌리거든요. 아주 의지 있게, 의욕 있게 막 벌리는데 이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훈련을 하신다면 정말 놀랍게 성장하실 겁니다. 추천드려요. 아, 우리 회사에서, 공동체에서 갈등, 인간관계 갈등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강연의 날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하듯이 우리는 서로 비난하고자, 넌 이래 판단하고자 우리가 이런 툴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게끔 이 툴을 활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의 정보란에 여러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직장 생활이 재밌어지는 그날까지 강연의 날개가 응원합니다. 날개를 달아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그렇다면 아시죠? 필수! 날개 해주세요.